행복한 펀드로 행복한 변화를 겪고 있는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점은 시고 동그라미는 한 바. 9살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진 윤희는 집중력 향상 등을 위한 음악 미술 치료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음악 즐거워? 네. 어? 네. 얼만큼? 한 만큼 다 한 만큼. 기쁨이. 아니 행복이 아니 기쁨이. 기쁨이 가득해? 네. 이런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자료를 같이 자극을 줘서 집중력을 좀 더 유도할 수 있어서 좀 처음에는 한 8마디 정도 되는 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한 곡을 연주하는 그 한 3분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 미술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치료 비용으로 애태워야 했던 엄마. 요즘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와, 대단해졌어요. 밝아진 딸의 모습 또한 큰 선물입니다.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넘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심적으로도 너무 힘이 드는 금액인데 다행히도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마음 편하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펀드는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장애아동 가족들에게 여행을 선물. 장애아동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었습니다. 나눔의 힘으로 탄생한 또 다른 기적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28일 정식 개원을 앞둔 어린이 재활병원. 요즘 준비가 한창인데요. 아이들 그 검사 도구들하고 치료할 때 쓰는 치료 교구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 품목 중에 지금 오늘 들어오는 거는 한 30%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요. 오늘은 감각통합실에 교구, 교재가 들어오는 날. 발달장애 아동의 촉각 등 감각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교구들로 환아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의 주의력, 기억력, 문제 해결력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예요. 네, 그래서 정상군과 이렇게 여기 내원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3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장애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